안녕하세요, 나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한 영상인데요. 제가 원래 마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50kg대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었더니 주변에서 임신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살이 엄청 찐 거예요. 찌면 뭐 얼마나 찌겠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쳐다도 안 보고 있던 체중계를 꺼내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65kg까지 올라간 거 있죠? 심지어 이렇게 살이 찌고 나니까 건강검진에서도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됐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돈 들여서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다이어트하는 단체방에 돈 내고 참여도 해보고 그랬어요. 확실히 우울하긴 하지만 맛없는 생야채들로 매 끼니를 채워넣으면 몸무게는 빨리 줄어들었어요. 그치만 계속 생야채만 먹을 순 없으니 저만의 방법들로 다양한 요리들을 해먹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고 대략 3개월 만에 55에서 56kg까지 몸무게 감량을 성공했어요. 목표는 54였는데 그렇게까지 한 번에 내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감량을 성공하니 또 좀 게을러지고 보상 심리가 솟구쳐 오르는지 계속 달달한 디저트와 떡볶이 같은 음식들을 또 엄청 찾아 먹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몸무게가 확 증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몸매가 울퉁불퉁하고 감량한 거에 비해서는 아랫배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지은 운동을 발견했어요. 후기도 좋고 심지어 달력으로 운동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이걸 운동을 해보자고 결심을 하고 7월 동안 해봤어요. 먼저 이지은 운동으로 근력 운동을 해주고 30-40분 정도 러닝머신으로 가볍게 걸으면서 마무리하는 루틴으로 대략 3주간 진행을 해봤어요. 식단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먹으면서 운동만 진행했어요. 운동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저의 게으른 몸뚱이라 식단까지 하면 우울증 와서 다이어트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운동만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처음 일주일은 운동하는데 너무 우울하고 화도 나고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왔었어요. 이지은 운동이 평소에 제가 쓰지 않던 근육들을 자근자근 다 사용해 씹어먹게 하더라고요. 사실 운동 시작한 날에는 이 정도면 힘들긴 하지만 나름 할만하다 싶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여기에도 내 팔이 있었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운동한 부위별로 통증과 자극을 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통증과 고통으로만 느껴지고 운동하는 시간은 10초가 1시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씩씩거리면서 버티고 그러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그냥 하지 말까? 그런 내적 갈등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주일이 지나고 몸을 측정해봤는데 세상에나 눈으로 볼 땐 잘 몰랐는데 조금씩 둘레가 줄었더라고요. 수치가 줄어든 것을 보니 이때부터 조금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버티며 운동을 했고 3주가 뭐 이렇게 길지 싶었는데 어느새 7월도 끝나서 계획했던 운동이 끝이 났어요. 운동이 끝났으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마지막으로 변화 체크를 해봤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운동 전보다는 배가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른 측정을 해봤는데 와우! 제일 많이 효과 본 아랫배는 6.3cm나 줄어들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느낌만이 아니라 진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나니 아... 이거 계속 운동해야 하나? 또 고민이 되네요. 제가 식단까지 했다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을 것도 같고 여하튼 힘들긴 하지만 운동은 배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하는 모든 분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봅니다. 화이팅!